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놓쳤었는데 이제는 약간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MBTI 유형 검사를 간단하게 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T와 F는 T는 약간 사고형이어서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F는 감정형이어서 감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F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감정보다는 약간 일 중심으로 가기가 좀 쉽거든요. 그리고 J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계획적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해서 준비하고 이런 이 절차를 거쳐서 많이 하는데 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게 즉흥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이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J와 P의 차이는 J는 계획을 잘 세우기 때문에 실수를 잘 하지 않는 반면에 그러니까 금방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대처 능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계획하지 않아도 바로 일을 보면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좋고 어떤 유형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숲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계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단체를 이끈다면 적절하게 사람을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